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104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의가 나오는데 의는 폭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반사회적 법률이 한 가지 예라는 것 주의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요건이 나오죠. 정리를 해보면 일단 주관적 요건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법 104조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요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이면 되죠. 첫째, 공박이란 급박한 공공을 말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죠? 공박이다.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이고 무경험인데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데요. 요거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보죠. 따라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입니다.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객관적 요건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했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추정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을 해야 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첫째,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안 되는지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한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건 뭐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가지고 따지냐면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 종갓집이다, 선산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따지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러한 법률행위를 직접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내요. 잘 내고 나오면 이게 딱 틀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인데,
일단은 법률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하고요. 다만 피해자, 불법 없는 당사자인 피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판례까지 다 설명드렸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 판례인데 갑이라는 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던 홀로 사시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갑은 평생 살던 고향을 등져야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이거 나라에서 보상받아봤자 몇 푼 못 받습니다. 제가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5억짜리 토지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일단 갑 주관적으로 뭐요? 공박하고 5억짜리를 3억짜리로 매매 계약했다면 뭐가 있습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데 문제는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따지게 되냐면 을의 행위를 봐요. 을이 어떻게 했냐면 계약금을 30%를 지급했어요.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딱 7일 만에 다 끝냈거든요. 근데 계약금을 30% 지급했다는 말은 이 할머니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까봐 그런 것이고 또 빨리 잔금까지 다 치러버린 것은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3억에는 못 팔겠다라고 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러한 의뢰 행위가 결국은 뭐까지 있는 거죠? 이용의사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3억으로 한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데 만약에 3억 원을 뭐예요? 지급했다면 을은 돌려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을이 갑에게 지급한 3억 원은 폭리자로서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니까요. 다만 갑은 이 부동산을 말소해달라 땅을 반환받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갑은 불법 없는 당사자 피의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반환받을 수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가 3억 원이 뭐죠? 생기게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던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추인 안 되고 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한테 와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니까 을이 갑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럼 할머니 얼마면 파실 건데요? 라고 하니까 최소한 5억은 받아야지 라고 하길래 그럽시다 라고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더 줬어요. 그러면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무효지만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뒤바뀔 수가 있으니까 우리 판례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더 나갈까 고민해 봤는데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죠? 명절 세시고 오셔서 좀 표정이 피곤한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188페이지 의사표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